고령이나 젊은 사람은 상관없이 다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면역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나, 영양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그런 게 없거든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막 면역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더 그러죠,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암치료를 받는 뭐 암환자라든지, 장기식을 받아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라든지, 뭐 에이즈 환자라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나, 영양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의료적인 이유로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면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면역력이라고 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어떤 그냥 범주 내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뭐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만으로도 결국 충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건데요. 면역하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의 어떤 그런 데 저항을 준다는 것으로서, 면역학자들이 이제 과학으로서 접하는 면역은 세포들이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작용하는 작용에 대한 개념인데, 특이적인 작용. 일반인들은 내 몸이 가진 총체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면역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학자들이 쓰는 면역이랑 뭐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한 사람이 가진 질병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좀 의학 전체를 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에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고령자에서 사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은데, 가끔 이제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때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근데 그전 하나 이제 제가 좀 교정하고 싶은 건, 저는 사이토카인 폭풍은 학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과잉 염증 반응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과잉 염증 반응, 뭐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은 고령이나 젊은 사람은 상관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다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사망하는 일은 좀 드문 일이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마치 고령자의 사망은 과잉 염증 반응이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권리 교정을 해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염증 반응이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더 도움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제어되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기가 쉬워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질병에서. 그럴 때는 오히려 과도한 면역 반응이 과도한 염증으로서 나타나고 전신적인 염증까지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이용하는 모든 백신들은 결국은 중화항체. 그러니까 이 항체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돌기같이 생긴 단백질을 딱 잡아주는 그런 항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번에 백신 임상시험을 뭐 했는데 뭐 중화항체가 뭐 몇 퍼센트에서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 타당한 이제 기사가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워낙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다 보니까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져도 그걸 도망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2선의 어떤 면역 반응으로서 T세포 면역 반응도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DNA를 가질 수도 있고 RNA를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RNA 바이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근데 RNA가 또 이 돌연변이 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생긴다는 거는 걔네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화론적인 압력으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애들이 거기서 골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면역 반응을 피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증식하는 그런 변이체들만 자꾸 선택이 되다 보니까 돌연변이율이 높고, 또 이 바이러스들은 자손을 그냥 금방금방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적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뭐 예를 들자면 상상의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지 뭐 3일 만에 100%의 환자가 사망을 한다. 이런다면
오히려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점점 약해진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센 바이러스는 그 환자가 옆에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틈도 없이 환자를 죽이거든요. 이런 건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치명률이 너무 극단적으로 높은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지금 이 바이러스는 독성이 엄청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돌연변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이러스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진화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면, 난 독성이 강해져야지 약해져야지 그 바이러스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관심은 난 더 빨리 번져야지 전파가 돼야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성이 약해지고 강해지고는 일반적인 법칙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죠. 역학적인 어떤 대응책에 있어서 하나의 좀 이제 빈 구멍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고 그런 것이지, 그 환자한테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방역적인 대책에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제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무증상으로 내가 감염됐다, 그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무증상 감염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전파시킬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거였습니다 조금 아까. 근데 무증상 감염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많은 일이고요. 더다가 무증상 감염이 되는데 남을 전파시키는 일, 저는 그 바이러스 면역학자로서 제 원래 전공은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학인데요. 간염 바이러스는 매우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에도 이제 K 방역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이제 많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꼭 한국 문제나 뭐 전 세계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항상 3대 축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방역 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의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문제. 전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세 가지 영역이 뭐 잘 이제 되고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학자들의 영역에서 좀 더 뭔가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느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죠.